네,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빛가람 혁신 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생활형 숙박 시설 등으로 전환해 상가 수를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가람 혁신 도시의 한 상가 밀집 지역 양쪽에 임대 문구가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대로변 상가 역시 절반가량이 비어 있습니다. 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빛가람 혁신 도시의 상가 공실률은 지난 2013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상업시설을 대거 늘리면서 비롯됐습니다. 여기에 3만 9천 명대에 정체돼 있는 혁신 도시 인구 문제와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며 공실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공공기관 입주 초기에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어도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설비도 내가 손해보고 주겠다. 그걸 내가 하실 때 아마 지금 없고요. 너무 불만감이 없어요. 지난해 나주시는 비어있는 상가를 생활형 숙박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설 전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물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주시가 주도적으로 상가시설을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상가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도심형 분교나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청년주택 등으로 사용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면 2층 이하는 어차피 뭐 상가 들어야 되고 3층 이상으로 해서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만 시에서 좀 분명하게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주시는 오는 9월까지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실률을 구역별로 정확히 파악하는 용역을 실시한 뒤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